가미 스포츠의 조합이 마지막에 스몰더가 나오면서 뭐 단순 돌진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나중가도 할 말도 있고 뭐 밸류도 우리도 괜찮고 참 조합의 시너지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네. 사실 그냥 누가 봐도 더 친숙한 쪽은 매드라이언즈 코이 조합이긴 하거든요. 동의하죠 저도. 그러니까 더 서로 톱니바퀴가 되게 어우러지면서도 훨씬 조합도 직관적이라서 가미 스포츠가 이건 개인기가 좀 많이 뿜어져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픽 구성 자체가 또다시 뭐 어느 쪽에서든 라인 스왑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시작하자마자 구간을 제대로 그냥 채워내요. 파워랭킹 27위와 34위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매드라이언즈 코이가 되게 낮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더 끌어올리고 싶은 동기부여도 있을 거고 예. 그 경기 결과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한 번에 뭐 5, 6단계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자료가 쌓이고는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현재는 4대 1. 어설프게 뭐. 넘어갔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 있어 가지고 직스도 한 번 핑퐁이 됐어요. 그렇죠. 일단 직스가 왔고 오이코 이즈로브 한 번 더 스킬 사이클 돌려보나요? 예. 피가리 잘했죠. 알바라 잡대요. 쳤어요. 그래서 저걸 잡을 수만 있다면 스파가 이거 던져. 그래. 야, 던지지 마. 던지지 마. 피하면서 예. 예. 뭐 지금까지는 거의 뭐 이번 월즈의 최고의 메타챔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습니다. 아, 특히 이 스위스 스테이지는 뭐 많이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승률도 좋은데요. 요거 한번 싸먹을 수 있는 한 명 더 옵니다. 엘리오. 자 일단 한번 이거, 가자. 왼쪽 오. 추격이. 딱 이제 벽 쪽으로 그래도 전멸하고 침착하게 잘 봤어요. 네. 나름 잘 흘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가미 스포츠도 유충에 맞춰서 한번 라인 스왑하면서 올라온 김에 미드까지 어느 정도 보기 본 건 이런 체력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맞아, 이게 안 돼. 그래서 포위. 아까 체코. 와, 요네 진짜 날카롭게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이전의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르고 네. 하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MTK 아무튼 뭐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조금 생깁니다. 어 들어와 있는데 리바이가 막 위로 빠질 생각. 예. 이쪽에 바깥으로 빠지고 쫓아가서 네, 뺏겨버리네요. 이게 마오도 6렙이라 위에서 네. 활력 패스코이도 붙었어요. 자 이모가 도와주기 같이 넘어가서 이모 또 잡으면 네 요네에게 또 맞죠. 와, 상황이 아주 계속 만찬이 차려지고 심지어 네, 이모는요. 와 이거 봐 이것저것 알바로나 또 바로가 오늘도 그냥 뭐 계속 그냥 상황 만들면서 어떻게든 넘기려고 네. 하는데 오시 세 개. 네. 와 킬 세 개 만들어줬다는 거죠 알바로. 그래서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타격을 그렇죠. 시작하면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이 밀리면 이런 게 문제인 거죠. 1대1로 안 군다는 거. 앞에서 들어갑니다. 일단은 궁으로 한번 지워보나요? 아 체력 더 뽑고 이건 그냥 죽었네요. 와, 예. 와. 그냥 뭐 확정 CC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빈틈을 노려서 드래곤을 관리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차이가 좀 본격적으로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이 요네직스 조합이라서 그 육류춘 주거나 이러면 나중에 운영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이거 땡겨줬죠? 아빠가 쳐서 그냥 알바로가 다 써 다 써! 안 써! 우와! 우와!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쵸. 야 너 이거 네. 와서 유총싸움 뭐 참여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거면 스몰더 하기 싫었고 실제로 어제도 뭐 완전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떤 팀이 스몰더 골라서 계속 싸우다가 망하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스몰더 벌써 데스하나 뭐 쌓인 상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왔어요. 아 이거 또 들어가. 이것도 딸깍 1대 그래도 그냥 미르로 뚫리면 또 기아야가 한번 뱉으면 뱉어 와 앞으로 뿌리면서 DCS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 기아야가 그럼요. 이야 어차피 뭐 죽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예 이거 그래서 위쪽이야 당연히 상대가 투자한 만큼 뚫리겠지만 어쨌거나 상대 턴도 한번 흘려준 거고 바텀에서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죠 지금 가미 그럼요 속도 차이야 나겠지만 아, 그럼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었는데 위에 그냥 데스로 죽을 줄 알았는데 키아야 처형이었고요 저 위쪽 아래쪽 따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월즈 때 썼던 픽들도 오로라 럼블 나르 잭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 뭐 엘리오야도 어이쿠 뭐 돌아다니는 데마다 네. 성과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아무리 카이사라고 해도 너무 쉽게 다 빠졌네요. 알바라가 잘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만 위아래 전성교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속도 차이가 무조건 나거든요. 아, 또 딸깍 아, 네. 빠져 아니면 죽는다! 다 아, 그러지가요. 아, 그냥 그리고 순식간입니다, 밀리는 거. 네. 아, 이렇게 좀 원사이드에 갈지 몰랐거든요. 근데 MTK가 예전에 그 느낌이 좀 기억을 찾았나 봅니다. 빨리 먹고 도망가야 돼. 네. 이거라도 먹고 용이라도. 그러니까 히트 앤 런은 되는 거 같은데. 런 또 땡겨!
예. 또 투바로그 대 만듭니다.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미드가 또 그냥 아마 고속도로 뚫릴 예정이라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렇게 적당히 밀어만 내는 거거든요. 예. 직스가 또 순식간입니다. 저 미는 거 그러면 상륙 자 둘러싸자. 지금 메드라지 코이가 궁이 몇 개가 없어요. 예. 맞아요. 엄마! 에바로부터 녹이고 예. 뒤에 소파 노출됐고 이제 스몰더가 날아다니다 그냥 터졌고 예. 예. 그래도 나머지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아 이게 그래서 지금 그래스 코이가 그래스 코이가 범이 안 쉬네요. 예. 그리고 밀어내고 리바이 등 아 잡았습니다만 리바이도 버티기가 메가나로 되면서 빡빡 매드라이언스 코이 트리플킬 먹었고요. 결국 드래곤 이스택을 쌓아놓긴 했지만 돈적으로나 운영상으로 네. 어휴, 뭐 리바이 네, 뭐 밀 네, 빨리 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뭐, 핑퐁을 해야 되는데 아 또 딸깍 분신도 한계가 있어서 네. 아 리바이 결국 1-4-2 이치이고 저리치이고 하다가 네. 탑쪽에 웨이브도 프레스코이가 이렇게 커버를 하고 그럼 여기라도 막아야 됩니다. 또 인원 차이가 좀 나고또가요 간신히 살아야 하나만 잡았어요. 폭렉 껐습니다. 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요네가 없을 때는 그래도 좀 너무 손해보면 안 되는데 예. 요네가 완전 괴물인 거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뭐 전령까지 아 내 튀기면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죠. 포인트 벌써 한 6천 정도 되는 그래서 알바로가 선 넘고 돌아다니고 예. 있어가지고 근데 저걸 응징할 만한 힘이 없죠? 맞죠. 노틸이 생긴 것만 저렇지 약한 케이스도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전령을 2차 타워 앞, 내각 타워 네. 바로 앞에서 풀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직스가 예. 반응을 했고요. 예. 반응 한순간 다시 가미 스포츠는 전선 밀리거든요. 그럼 아 그러네요. 이게 쏘다 부었을 때 뭐 직스를 한 방에 터뜨리는 게 아니면 그래도 전면을 뽑아놨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수건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쭉쭉 다 밀려요. 예, 그럼 엘리오가 한번 다시 번 예, 카이사 가서 가서 우두두두두두 아 근데 노틀러스의 폭력 약간 딜리 이쪽에서 스코이 또 딸깍 그냥 뭐 예, 한타가 끝난 것 같죠? 시작과 동시에 뭐 S사인들이 일방적으로 뜨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파라도 결국 수파를! 그래도 수파 물리쳤다! 네. 하지만 프레스코이를 물리칠 힘이 없고 이러면 매드라이언즈 코이 쪽쪽 들어가는데요. 아니 20분 내에 이거 아니 진짜 오, 이 다른 사냥법을 보여주는 느낌. 와 예. 이 정도까지 빠르게 네. 아, 끝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니 기본적으로 빨리는 막아보려고 하는데 네. 버틸 수가 있나요? 마무리됐죠? 그래도 금방 나오긴 하니까 네. 이즈러브! 아, 근데 이게 빨리! 일단 키아야 빨리! 나오면. 넥서스! 와, 넥서스 1점차! 20분 초반은 이건 네. 좀! 엄마! 버텨! 버텨 그렇죠! 예. 예. 여기 들어다 보면 아직 프레스 코이가 넥서스 툭툭툭 위에서 미리 윈도 툭툭 치즈! 그래서 지표를 보시면 요네 딜량이 일단 눈에 띄고요. 20분 58초 진짜 네.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뭐 한타까지 바라보는 조합을 가미 스포츠가 가져오긴 했지만 네. 이게 그냥 라인 전나기에서 끝나버려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이 좀 더 나아진 뱀픽과 또 이제 티어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챔피언의 이모 선수가 이런 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매드라이언즈 코이가 선택한 저 바이 중심의 럼블의 지원 사격이라던가 바이 아리의 연계 같은 게 또 힘이 좋은 조합이라서 저런 바이 쪽에 오공이 분명히 턴이 약간 밀릴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게임 세팅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팅을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예. 또 상세한 내용이 키아야가 룬을 잘못 들었는데 이게 이제 선수 잘못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예. 선수의 잘못으로 확인돼서 속행이라고 하네요. 아, 이건 뭐 유성 캐넨이 됐네요. 그래서 뭐 나름 딜교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럼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쉴드로 막으면 되니까. 정글을 스킵하고 미드 갱턴을 예. 한번 빨리 잡는 건데 바로 샌드위치! 이거 쏘! 툭! 레드 묻히고 기다렸다가 오! 네. 펌을! 계속 기다렸다가 써서 예. 쓰는 거 보고 깔끔했네요. 딱 웨이브를 밀고 빠지고 싶을 때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타이밍 갱킹을 하기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수박으로 가나요? 받고 있어요. 오공 빨리 봐야겠는데요. 무리하지 않네요. 적절한 완급 조절입니다. 맞습니다. 뭐 때릴 만큼 잘 때려놨고요. 나름의 스펠도 소모시켰습니다. 전멸 빼고요. 그리고 뭐가 됐든 바인은 턴을 쓴 거고 오공은 못 구웠기 때문에 그럼 헬퍼! 오공이 이미 좀 세죠? 헬퍼 전멸! 오, 여기 있어요! 자, 스파, 너 당분간은 혼자이거든요! 기쁨이! 적장대도 한대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야? 감으로, 감으로! 어디야? 여기 있어! 막다! 하지만 너무 달아가지 못한 것이 오공이 오긴 와요. 예. 오공이 내려와서 마무리하겠죠? 아, 실드 하나 있고요. 이러면 이제 오공에게 먹이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엄청 치열한데 네, 어쨌든 매드라이온즈 코이의 중간중간 뭐 집중력도 좀 빛났어요. 당연히 요네를 그냥 라인전으로 오공이 일단 비바이가 근처에 지금 스펠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 바이도 같이 오고 있긴 한데 먼저 스파를 근데 기쁘름이 타이밍이 꽤 좋았는데요? 예. 그럼 반격을 한번 뒤를 돌아요? 주먹 꽉 쥐고 있다가 이지러브쪽으로 예? 오히려 알바가 아래쪽 돌파 이지러브쪽 주먹! 예, 먼저 꽂으면 근데 서로 꽂고 근데 스파가 일단 마무리되고 일단 전멸 교환됐죠? 하나하나 정리! 미니언 끼고 싸워요. 네. 미니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먹... 아니 엘류에가 주먹으로! 한 번 더! 6레벨! 가라! 6레벨! 갈아버리고! 근데 같이 또 마무리. 리바이가 두들겨 맞는 와중에 어차피 빼기는 어렵고 막 미니언을 계속 때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6렙 직전이어서 그렇군요! 성장이 잘된 오공이었다 보니까 직전이었던 걸 활용하려고 한 건데 뭐 그러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서로 러브샷이 떴네요. 아이가 6렙을 찍긴 찍었고 들킨 게 좀 변수인데요. 엘류엘 한번 물어볼까? 네. 스킬이 빠져서 저런 체력 관리 유무도 중요하죠. 한번 더 체크. 이제 사냥 들어갑니다, 리바이. 엘류엘가 처단은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딜레이 되면 럼블도 집 갔다가 오고 서로 친구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모는 체력이 반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럼블 오거든요. 전멸 궁다 있는데. 그래서 오공도 이제 아군을 먼저 끌어다 쓰는 걸 했으니까 라카뇨는 타이밍 맞춰서 무리하진 않네요. 직성 갱킹 한번. 예. 케넨이 호응만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럼블이 근데 조금 앞에 나와주긴 해야 되거든요. 바이도 멀진 않은데요. 서로 느낌은 좀 있을까요? 신발이 헤르메스인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한번 더 들어갑니다. 서로 궁극기. 아래쪽을 동료 쪽으로. 근데 바이도 저쪽으로 들어가긴 좀 부담돼요. 어차피 예. 세이브했다 정도인데 뭐 럼블 전멸이 어쨌든 빠지긴 했으니까 맞습니다. 용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작전은 없고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삼거리 오공 궁을 기다리고 있는 뒤로 넘어와요. 그리고 아니 오공 궁 없을 때 본 건데 아 예. 지금 돌아돌긴 해도 이게 이게 누가 끊기냐 안 끊기냐가 중요한데 나름 잘 흘렸는데요. 일단 뭐 글로이도 많이 맞아줬고요. 이모 넘어가나요? 엘류 쌍권총 난사 일단 썼지만 한번 흘렸고요. 아래쪽 돌파 이거 요네도 옵니다. 그래도 한번 흩날리고 잡을 거 잡고 이거 하나 더 다시 정리하고 다시 나가고 네 프레스코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면 6대4 오공이 잘 큰 거에 추가로 어떻게든 요네만 좀 탄력을 받으면 분위기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프레스코이도 저렇게 아기가 먼저 나왔고 아리바의 연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감이 약간은 위축돼 있는 모습은 있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정글 말고 한 명만 더 뭔가 해줄 수 그래도 있으면 유충 예. 좀 일방적으로 주기 싫어서 그렇죠. 왔다 갔다 네 개는 있고요. 그때도 왔고 이게 그러면 먼저 두 개 한 번 돌아! 자 리바이가 돌면 돌면을 덮고 이거죠! 이거죠! 엘리오 잡고 다음! 근데 불기 지지권 원초점 바이까지 그때는 한번 엘리오 잡고 이번엔 반대였는데 자야궁이 실쿨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온인데 그렇군요. 딱 싸울 때 실쿨이어서 네. 그래서 대표님만 박수쳤던 것 같아요. 앞에 코칭 스태프들은 뭐 약간 냉정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거 누구? 무초들이 많아가지고 전멸 없는 오공 입장에서 특히 죽으면 안 돼요. 그 미드 쪽. 오이쿠 예. 자 체력 반 정도 뽑았고요. 저거 서로...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내 몸값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전멸도 없고 궁도 없고. 그렇죠. 예. 하고 있다. 예. 용을 치고 그러면 전멸까지 죽었고 헬프 캐넨 그 전에 죽었어요. 이렇게 네. 죽으면 진짜 좀 너무 아까운데. 캐넨도 뭔가 얻어맞다가 넘어와서. 근데 아리가 오면 좀 이모도 그냥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턴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가미스포 동의합니다. 예, 갈기 자세가 된 선수도 있고 나 미루인 쪽 리바이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죽었죠. 예. 갔는데요. 곱게 죽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진짜 곱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근거가 바위가 근처에 있기도 하고 뭐 나름 위에 시야도 있기 때문인 건데. 네. 당시마다 죽은 거고 결국 50이 시야 틈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 이럴 때 이제 이지러브가 라인만 지우고 딱 빠져주면 이게 이상적인 거다. 예. 네. 상대도 지금 덮치러 갔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빠져도 어? 그냥 쌩으로 타워 하나 날렸습니다. 오히려 뭐 다른 쪽 이득 볼 수 있으면 스포탑도 네.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런 거 깨는 게 오히려 밸류는 훨씬 높고. 오 여기가 데미지가 네, 티격태격 네. 먼저 때릴 수 있으면 와 그냥 딱 달아놓고 쌍! 일단 헬스의 총간사를 라칸도 공 썼고 한번 예. 또 빠지죠? 그리고 리바이가 와 신명나게 흔들었고 그래서 알바로를 거의 죽였어요. 네 논의 위쪽 진입 와 자를 야 피했고 일단 적군 예. 진영을 아 잘 피했어요. 일단 야 미르인 프레스코이가 이퀄 기가 막혔는데요. 반격이 되나요? 네. 반격이 클론 일단 이퀄라이저는 약간 산불처럼 깔려서 아쉬웠긴 했지만 잘 흘렸습니다. 네, 중요한 것들을 좌우로 정렬 하면서 산계했습니다. 시아야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게 이모가 맞췄으면 같이 빗나간 느낌이라. 아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리바이 죽으면 절대 안 돼요. 방금 저번 총각에서 일단은 쓰긴 하자. 다시 또 집합? 네. 오 싸움 길어집니다. 서로 스킬샷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가 안 나왔어요. 네. 뭐 수비도 오거든요. 어, 바위가 저 뒤쪽. 바위가 뒤로, 라칸이 위로. 예. 그래도 나름 잘 때려놨죠? 그렇죠. 타워 깼습니다. 오, 그리고 와, 와서 한 명 있네! 어, 사상자 터지면! 아, 저항의 비상! 내려왔을 때! 내려오면! 이지러브! 좋았고, 그리고 또 한 번 논에 제대로 그냥 사이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흩날리니까 예. 대응 안 됐던 것 같죠. 그렇죠. 아, 수비할 사람! 빨리 와야 되고, 럼블이 뭐 이퀄을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한번 라인 지워야죠, 최대한. 자, 그래도 이거 한 번에 미니언이 다 죽는 게 아니야, 그거? 없나요? 당거 정답이다! 하나 더 달았어요! 가미 스포츠! 물론 잘 큰 프레스코이가 와서 엘리오 약간 이렇게 수습을 하는 모습이에요. 아리가 확실한 스트라이커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어 여기? 이쪽? 여기 돌아왔을 때 요네거든요! 백보! 이거는 위험한데 역거라! 대아무리 요네라도 네! 반대쪽! 아 이쌈이 왼쪽! 컷! 네. 오른쪽은 아 키아야 솔킬인가요? 그렇죠. 미르윈이 뭐 덤비다 거의 죽은 느낌이고 예. 아론 같은 경우에도 속도는 나오는 조합인데 치면서 체력 관리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어차피 과격하게 못 친다는 거 메드란즈 코이도 알고 있고요. 오 갑자기! 어, 먼저 어, 이거 역으로 이퀄! 이퀄각에다가 자야가 계속 때려요. 오 터졌는데요? 오공이에요. 자야 그리고 프레스코이 왔고요. 뒤에서 아리 진입. 네. 근데 자야가 이게 때리면서 밀고 나오면 네. 프레스코이랑 같이 연합이 되나요? 아 일단 도망가 도망가! 감! 핑퐁이 예쁘게 됐네요. 그렇죠. 엄청난 위기였는데 네. 어, 매우 이게 이렇게 되나요? 저렇게 적극적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지러브라든가 키아야도 현상금이 붙었어요. 다들 평야로 나왔고 어, 근처에 있네요? 어? 먼저? 예. 먼저 칼에 뽑아 들어온데 어, 예. 다시 덮고 흩날려라! 예, 그래서 두 명이 쓸렸죠 예. 일단? 그 쓸리는 과정에서 자야도 아, 수파는! 아니 근데 수파까지 세 명! 이 과정에서 잘 큰 알이나 뭐 바위 연계는 그냥 강 건너 불구이고 예. 하다가 끝나버려가지고 아리바이는 불핀데 싸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도망가야죠. 하나 끊어주려고 대기했던 건데 상대가 의식을 잘해서 그냥 예. 빠졌죠 이거? 예. 지금 상대는 다섯 명입니다. 본인들은 두 명이고요. 아 그리고 라인전 단계 땐 괜찮았는데요. 좀 냉정히 얘기해서 수파가 자야인데 자야처럼 한타가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막상 레 같은 친구한테 다 쏟아붓기에도 바이도 어? 밑에 리텔? 아리! 미포 잘 끝다는 아리! 저쪽! 슬리퍼? 미포! 오 근데 막혔어요. 나갔고 그랑고 저거는 난 바뀌어! 엘리오를! 예 빨아들이면서 엘리오야 엘리오야! 어 위쪽에서 일단 리바이! 리바이! 이퀄 안 뜨거! 가잡기는 보이고 예 한 명 한 명씩 그래도 스파 막 다! 스파 막! 우와 다 안 되나요? 아 엘리오가 빨았어요! 와 그래서 가미 스포츠의 미친 뷰티풀 핑퐁 예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또 맞나요? 예 혼자서 아무리 잘 컸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둘이가 그냥 이렇게 걸어 지나가나요? 잘 큰 둘이에요 상대가 아, 그러니까요 어? 아리 바이가 이모를 먼저 아 근데 요네트는 이게 예. 진짜 어렵고 생각보다 그래도 아니, 미포를 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둘러쌌으면 미카니 먼저 미포 쪽을 어떻게 못 보나요? 아 근데 이쪽은 일단 요네부터 예. 요네한테 먼저 일단 궁을 썼는데 여기다가 뭐 다 쓰는 건 아닌 느낌이죠? 예, 이거 따로 이상한데요? 아 이거 흰날을 타면 쓸려요 그리고 리바이가 앞에서 제천대서 리바이 아 그럼 불질이 좀 되나요? 아 이제 정황상 떴고요 네 그냥 한 명 한 명 사냥당합니다 흔드는 느낌인데요 아, 흡도 키아야! 연애를 풀어! 네, 그러니까요! 자, 가자! 예, 수호천사! 걔들 버티는데, 와, 예, 그래도 실파가
왜 수파! 이런 데선 또 수파의 저항이 매섭긴 하네요. 예. 이쪽인데 위치는 이미 걸린 느낌이라. 예. 이거 옆구리 터질 수 있어요! 이거 돌파하나요? 아, 찌찍찍! 아니. 그나마 알이라서 알이 그만 오공이 낙낙했어요. 멀리 도망가긴 했는데. 네. 진짜 멀리서 죽었을 뿐입니다. 최초 물린 자리에 비해서요. 그러면 그 아래 600담의 3대스 연속 정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까부터 프린트를 야무지게 막고. 예. 아 그리고 자야도 끌려다니다가 저항의 비상 해보지만. 와 그래서 가미 스포츠 한타 잘하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잘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봤던 가미. 그리고 엘규야가 상륙 작전할 생각인데 어차피 마크되고 있죠. 예. 상륙 작전을 또 이제 다 같이 와요. 그렇죠. 예. 뭐 서너 명이 옵니다. 요네는 그냥 질러가고 있고요. 친구들은 다 갔다. 예. 따라가라. 같이 보내줄게. 같이 가는 게 우정 아니냐. 한날 한시에 같이 네. 가는 게. 자 그리고 이모가 앞장서서 여기. 자 이리로 모여라. 자 집결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뭐 막을 힘이 거의 없겠죠? 아리가 금방 나오긴 하지만 예.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캐넨까지 합류하며 뭐 순간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해프링도 있었는데 결국은 가미 스포츠가 간다! 3세트! 시제! 아까 그 헬리오스 분석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카이사가 있었으면 뭐 딜지원이 좀 제대로 됐겠지만 자야는 받는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계속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한타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자야가 지켜야 할 포지션을 살짝 지키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보여주셨는데요. 1세트 20분 만에 끝난 것에 비해서 2세트는 또 42분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균형의 수호자가 그 시간을 평평하게 네. 맞추면서 결국 풀세트까지 네. 갔는데 서로 뭐 유럽의 사자 그리고 뭐 베트남에서의 그 별이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 올라갈지 마지막 한 경기로 갈리겠네요. 네, 요네가 다시 한번 풀렸고 뭐 요네가 진짜 잘 나가는 픽인 건 맞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에서 가미 스포츠도 나름 그래도 적절하게 배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난히 가게 됐을 때 아마 가면 갈수록 사이드 쪽에서의 문제점은 좀 생길 수 있어요, 가미 스포츠가. 근데 그 사이드의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그런 운영이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성공권이 어느 정도 있는 조합이니까 한번 잘 살려보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생명과 젠지정과 좀 비슷한 픽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 라인 소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서포터 밀어넣고 이제 친구 부르는 형태인데 네. 가미 스포츠가 이 다이브 각을 어떻게 잡을지 예. 상대 브라움 같은 픽이 있어서 2레벨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이브를 안 할 거라면 탑을 가야 되고 할 거라면 빨리 이제 진행시켜봐야죠. 옵니다. 포타버거가 이쪽에다가 그래서 네, 한 대 모자라요. 한 명 잡고 그리고 미르윈이 왔는데 이걸 정리를 할 힘이 있나요? 미르윈이 오히려 이런 나무가 이걸 받으면 반대쪽 네. 막 다 들어왔어. 이게 저런 생존. 아니 포급이 엄청 세게 들렸고 예, 들렸죠. 이걸 위한 브라움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하게 바텀 다이브가 들어갔습니다. 매번 자주 나오는 라인 소환이라 할지라도 이런 디테일한 게 다른 건데 이모만 살면 네, 뭐 한 턴은 산다. 그쵸. 그쯤 되면 오로라가 1대1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바텀도 노틸러스 상켰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면 없는데요. 찍고 훌쩍 진짜. 아, 끝났습니다. 네. 엘리오 이즈로브. 예. 이거 기세가 확 넘어갔죠. 예. 심각하게 밸런스가 뒤틀린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매드라이언즈 코이가 예. 이미 힘 싸움이 밀리기 때문에 위쪽은 포기했고 아래 다이브 각인데. 예. 혼. 오. 예. 땡겼는데요. 일단은 이것저것 다이킹합니다. 이게 나가는 것도 반겨, 반겨, 칼리가 이미 세요. 칼리가 예. 너무 세서 예. 그리고 이모도 왔어요. 붙여놨어요. 이사. 사대라 이모 매운 맛으로 매운 맛으로 매운 레스코이가 끝나려라 요네 칼리를 먹자 믿을까 요네 역시 요네 요네 이게 요네다 근데 위에 이리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네 혼자 이거 뭐 시간 문제 전멸도 빠졌고 아이쿠 아 이런 거 그냥 잡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네. 안 좋게 죽었어 네. 있긴 있다 이제 네. 근데 갑자기 불을 네. 불 잡고도 네. 그리고 달려들 수 있...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냥 그 일단 날아오진 못했어요. 거리 때문에. 네. 그래서 미르윈이 한 번 빼주나요? 네. 계속 때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죽어도 잘했다라고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몰아주니까. 네. 그리고 상대 고밸류 정말 높은 네. 타이밍도 빼주고. 그렇죠. 첫 공인데. 와, 근데 이거는
정말 좋았네요. 그래서 네. 잘 밀어붙여줘서. 이건 영이 영 나르 중에는 최고의 플레이였어요. 예. 혹은 유충을 몇 개 빼먹을 수 있으면 좋았는데 타이밍상 그건 안 됐고.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가미 스포츠가 무기에 특화돼 있어서 예. 거리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니나르로 바뀌었고요, 미루윈. 그러니까 뼈 아프겠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시간만 끌고 빠지는 게 맞아 보이긴 하고 예. 괜히 어설프게 구경하다 물려요. 예. 시간 끌고 나르가 좀 복구도 하고 예. 미루윈은 예. 웃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예, 아래쪽 복구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 뭐 줄 수... 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막으려는 건 엄청난 유출. 그러니까 턴을 쓰면서 이제 할리스타 걸 뭘 하나라도 뽑았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됐고. 엄청 세네. 한번 땡겨봤는데 이제 네가 찍혀라. 이거 그래도 그래도. 아! 이거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 또 대응 네. 잘 됐죠.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그냥 터졌고. 슈퍼! 슈퍼! 슈퍼 캐리! 뭐 미드를 근데 조금... 사실 네. 그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슈퍼 플레이한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더 유의미하게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오브젝트적으로는 그렇죠. 네. 어, 털에 타워가 날아갔네요. 아까 잡는데 노틸. 빠져가지고 노틸 네. 그래도 자 기가 감옥도 깔아줬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대신 아래쪽에서 나르가 뭐 타워 하나 깼고요. 자, 그리고 가이사가 메인이니까 예. 노틸러스는 뭐 워낙 많이 어? 죽어서 오! 영역감 예. 했고요. 수파! 그래도 파이팅가 예. 끊기면 얘기가 예. 완전 달라지는데요. 아, 수적으로 화면상 아, 아, 예.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라도 위로 이지러브! 아, 근데 이쪽도? 이때? 요네? 왼쪽도 계속 나와 있어요! 안 되는데! 요네가 아, 들어왔다 나갔다? 아직 다시 돌아갔다? 아직 아,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안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네가요 방금 스킬샷이 패닉샷이었어요. 이것저것 다 쓰는 느낌으로 써버렸습니다. 아 근데 요네 가지고 있지. 저를 낳고 요네 뭐 이게 아니지. 네. 요네 가지고 왜 뭐 그렇게요. 우리 성난 사자에 낳고 VCS를 낳은가. 아. 하늘은 요네를 결국에는 요네와 나르가 사이드 쪽에서 강점은 있어서 네. 더 파이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나름대로 준수하게 막아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풀고 풀고! 너무 급하게 이걸 누가 타,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어, 이니시 열려요. 잘못하면 이니시 열립니다. 다리! 잘못하면 이니시 열려요. 아! 요네! 일단 됐고! 그때! 매우가네를 살려라! 요네를 살려야 돼요. 요네 돌아갔을 때 미루인도 왔고 요네 돌아갔을 때 일단 이쪽에 오로라 이게 이루어졌어! 잡혔고 그다음 수파가 무조건 나왔습니다. 수파가 잡혔어요. 네, 그리고 이모도 막 안쪽에서 난리치고 있고 이스로브도 풀이드리고 미루이 변신해봐. 나르! 네, 야, 도망가 도망가! 미루이의 구슬픈 나르 울음이 들렸네. 거의 또 그런 와중에 확실한 격차를 벌려놔서 앞으로도 오로라가 주는 압박감은 더 심각할 네. 거예요. 팔목구호대도 있고 그쵸. 나르 위치가 묘합니다. 나르? 네. 나르 위치가 묘해요. 그러면 위험하단 말씀이었나요? 이번에도 이게... 내가 턴을 빼줄겐가요? 그렇죠. 오로를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메가나르였거든요. 이 직전에 바로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에 이게 추가로 물리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요네가 바텀인데 최대한 사상자 피해야 돼요. 지금 네. 바론이 옆에 있어서 자, 그나마 팀 네. 명은 목숨을 보존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다 말씀하셨고요. 진짜 조금 더 죽었으면 바로 네. 뭐 게임 끝나고 바로 그냥 유럽 가는 거였어요. 아 그냥 뭐 바로 네. 옆 여기 유럽이에요 네. 이미. 아, 네. 네. 그렇죠. 이갑니다 이쪽은 곰인데 예. 네. 집으로 갈 뻔했을 때 비행기도 네. 안 타고 어느덧 6천차 납니다. 좀 더 눈치 보고 있어요. 네. 할리스타 궁. 집어 던져! 전멸이라도 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슈퍼 드리고 하나 들고 반격 한번 하자! 네. 네. 슈퍼의 슈퍼 플레이 한번! 노네가 와요. 네. 그러면서 브라운부터 점사. 네. 노네가 오른쪽에서 점사. 오긴 왔는데 자, 방패 끊었고요! 네. 감도시 노네가 없는 편인데! 이제라부터 이겨요! 옆에 있어서 이제라도 포탑이 있는데요. 미르인도 점프 뛰었는데 가이사! 신격이다! 할리스타까지? 아니 이지로브가 엄청 뛰었어요. 엄청 세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 올라왔습니다. 치아야 왔어요. 손이 땡겨! 뭔가 정리하는 예, 알바로가 나를 땡겨! 근데 나름 잘 싸웠는데 이 정도면 예. 그쵸 불리한 와중에 잘 싸웠죠? 네. 프레스코이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요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그냥 요네가 허무하게 쓰러지거나 궁이 좀 아쉽게 흘려지면 안 되고 이거 먼저 노래요. 돌방울탄도 막 멀리 드랍되는 거라 예, 바로 예. 모였거든요. 그리고 노틸은 원래 이런 구도에서 진짜 연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바론이 칠 때 노려봐야죠 한 번. 예. 와, 할 일이 있는데요. 감히 궁을 쓰고 잡은 게 아니라 쓰고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을 거예요. 예. 근데 메가나르 타이밍이니까 예. 예. 그러면 불은 예. 껐고요. 이거 영역 경계 그래도 반격하면
하면서 메가나르로 좀 그립하고 있습니다. 수파가 한번 위쪽으로 흘리고 네, 수파는 혼자 빠졌고요. 네, 위에서 뭔가 반격이 돼야 되는데요. 점핑이 드롱브의 지금 점핑 예, 찢었죠. 엘리아 역주행. 철퇴를 돌리면서 갑니다만 똑바로 살아. 그대로 네 발 무릎 꿇었고요. 다시? 두 명 없는데요. 탑도 없고 정글도 없는데. 이번에 노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카이사, 요네 궁도 다 빠진 거고. 네. 체력 빠진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달려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는 건 들이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킬교환이라도 어떻게 좀. 공업 추적자가 좀 잘 통해 볼 것 같은데. 킬교환이라도. 실패 좀 있는데. 프레스코이가 네, 이게 가서 뒤로 돌아가서 아 레드가 먹고요. 그래도 도이가 쓸어납니다. 쓸어버린다. 킬 교환만 좀만 해주라. 예. 이게 뭐 어떻게 하나 잡고 카이사 스태틱 터지고 이랬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안 되네요. 네. 이거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끌어들이면서 반격을 해야 나르가 사이가 의미가 있는데 뭐 뒤로라도 공기를 배웠어요. 근데 포탑 깨지면 포탑 여기서 나르 밀어요. 카이사 나르 한번 밀려나자. 세이브 일단 빠지고 아리가 와요. 아리가 와요. 스모가 와요. 일단은 오발로 와 쓰러집니다. 나르 나 갈 때까지만 지켜줘. 나르 빨리 와. 왜 안 와? 나르 왜 안 와? 간다. 간다. 너 안 오면 끝나. 혼자 미르윈이 왔다. 내 이름을 불러줘. 그런데 불러줘. 불러줘. 코치 지금 우렁찬 위치. 오! 전화했다. 미르윈이 한 번. 근데 이거 넥서스가 이빨이 다 나갔네요. 유럽의 사자 매드라이언즈 코이가 떨어 가장 먼저 광탈. 지지! 가미스포츠 생존합니다. 최종일관 그래프를 보면 가미스포츠가 좀 리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이지러브의 딜량을 봤을 때는 네. 정말 뭐 바텀 라인 전 주도권부터 그냥 한타까지 꽉 잡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또 슈파 굉장히 좀 고군분투했지만 이게 원딜의 한계일까요? 네. 맞아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원딜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걸 슈파... 메이저리그 엘리시의 MDK를 잡은 가미스포츠 이모 선수 모셨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승리 축하드리면서 외나무다리 매치였는데요. 오늘 값진 1승을 가져온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win. It was an elimination match and you managed to get a precious win. So how do you feel right now? Chúc mừng em với chiến thắng vừa rồi ha. Thì cái trận đó là một cái trận elimination đó, nghĩa là nếu thua là mình sẽ bị loại. Nhưng mà em đã vượt qua được rồi thì cảm xúc của em hiện tại như thế nào? Em cảm thấy rất là vui và kiểu cảm giác nó đã thoải mái hơn nhiều so với kiểu tâm lý của các trận trước mà bọn em đã thi đấu. Bởi vì trước đó một khoảng thời gian thì bọn em cũng khá là có nhiều tiêu cực đó, nên là dẫn đến việc mà bọn em thi đấu không được tốt và tới tận bây giờ thì bọn em mới gỡ bỏ được nó thì em nghĩ là nó khá là vui. I feel pretty happy and relieved because prior to the matches, we had a lot of negative things going on, and only with this victory that we can get out of it and feel better and get a victory. 정말 기쁘고 또 많이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경기 이전까지 조금 안 좋은 일이 내적으로 많았는데 오로지 승리만이 좀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 실제로 승리해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네를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마치 이모카세급 칼질을 보여줬는데요. 또 한 번은 이제 요네를 내어주면서 아리, 아칼리 등의 픽으로도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요네를 가져와도 자신 있고 내어주어도 자신 있다는 판단이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So you played Yone fantastically but also let the enemy pick Yone and dealt with you know, dealt with Ari and Akali. So were you confident in either way, you know, playing Yone and also letting Yone to put aside? 네, 엠 đã đánh con Yone khá là cháy. Xong rồi em để đối thủ pick Yone và sau đó em dùng Akali và Ari em triệt hạ họ luôn. Thì em có nghĩ là mình khá là tự tin trong cái kèo con Yone, em nghĩ là dù là mình cầm hay là mình đối đầu với con Yone em. Em thấy khá là tự tin khi mà cả em và cả đối thủ pick Yone bởi vì bọn em đã chuẩn bị rất là nhiều bài để có thể khắc chế lại Yone hoặc là có thể triển khai được khi mà đối đầu với Yone. Và bọn em cũng đã training Yone rất là nhiều và tỷ lệ thắng của bọn em với con bài Yone rất là cao. I'm pretty confident when Yone lands in my hands or at the enemy team's hands because we have practiced a lot against Yone and so even if the enemy team gets the Yone I still have a lot of counter in my hands.
요네를 플레이하는 것도 그리고 상대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네 상대법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카운터픽을 지금 준비해서 걱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월즈도 그렇고 이번에 또 한 번 메이저리그에게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남은 스위스 스테이지 라운드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So last year Swiss stage you let TL away and then this year you let MDK away. So you guys have amazing potential every time internationally, especially into the major region team. So what's your mindset heading to the rest of the Swiss stage? Thì năm ngoái là mình đã hạ gục và tiễn Team Liquid về. Xong rồi năm nay là mình đã hạ gục luôn cả MDK. Thì có vẻ như là mình cũng có thể là chống chọi khá khá so với những cái đội ở những cái khu vực lớn ha. Thì kiểu tâm lý và suy nghĩ của em khi bước vào cái vòng Swiss này là như nào? Khi mà lần đầu tiên mà cá nhân em được bước vào vòng Swiss thì em nghĩ nó khá là áp lực, bởi vì em sẽ phải đối đầu với các đội mạnh nhất cả thế giới. Và khi mà tụi em training với nhau thì bọn em đã chen thắng được các đội lớn ở các khu vực khác nhau. Và nhưng mà khi mà vào giải thì tâm lý bọn em đã không thể giữ vững được như là trong training.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ve personally that I've ever made it into Swiss, and I was really pressured because it's the place where the top teams of the world are at. We had a pretty good training result, but during the games on stage, we didn't really have a good mentality, and that was the reason why we didn't perform well in the past couple of games.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스위스 스테이지인 만큼 많이 부담을 느꼈고 또 세계 최고의 팀들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많이 위축이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연습 결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무대 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했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모습이 나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모 선수였습니다. 깜만 쪽마이멍. Thank you. Thank you so much.